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 을목은 이미 어떤 천간을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해놨어요. 예, 을목이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이런 부분 이제 진행을 해놨고, 혹시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시면 되세요. 제가 위에 이렇게 딱 링크를 걸어놓을게요. 예, 지금 아마 뜰 텐데 편집하고 나서 이렇게 붙일 거니까 그거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을목일간 분들이 지금 을축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을묘도 있고 또 을미, 그러니까 축, 묘, 미, 그리고 유, 해 이렇게 아마 순서가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나 다시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을사를 안 적었네요. 어머나. 그렇죠. 을사분들 섭섭해 하시겠어요. 네, 을축, 을묘, 그리고 이제 을사, 그리고 을미, 또 을유, 네, 그리고 을해. 네, 이렇게 총 6가지. 제가 5개만 적어놓고 실수할 뻔했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이분들이 각각 다 경자년을 만났을 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자년은 입춘부터 시작이 돼요. 입춘부터 시작이 될 건데, 입춘은 보통 해마다 2월 4일에서 2월 5일 정도면 들어오거든요. 양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경자년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본 밑바탕을 설명을 드리고 천천히 나가볼게요. 네, 제가 간목할 때는 막 무리하게 쪼개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을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칠판을 조금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자, 이제 볼게요. 제가 지금 목을 먼저 적었어요. 을. 이거 미 아니에요. 목이에요. 을목이고, 일간을 저희가 을목일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게 경자년이죠. 경자년인데, 저는 천일기인을 봐요. 천일기인이 뭐냐면, 을목일간이나, 저 같은 이제 기토일간인데, 을목이나 기토일간 분들에게는 천일기인 글자가 보통 자수, 그리고 이제 원숭이 신금. 이두 글자가 천일기인이거든요. 근데 경자년이잖아요. 2016년도에는 병신년이 왔었고, 지금은 또 이제 보시겠지만 경자년이 들어왔으니까 귀인의 해라고 볼수 있겠죠. 이 해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우선은 경자년이란 말입니다.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자는 경금이 신유술이라고 해서 원래 가장 왕성한 글자는 가을이에요. 이때 가장 경금이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 이 자는 겨울의 글자인 해자축이란 말이죠. 이건 겨울입니다. 그러면 가을 글자가 겨울에 지금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해자축은 에너지를 다 써서 병들고, 다 떨어져서 사지에 놓이고, 그리고 임묘를 하는, 땅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병, 사, 묘, 요렇게 각각의 포지션을 부르는 글자가 있고요. 이걸 이제 12운성을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배울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사지죠. 스스로의 글자에서는 사지란 말입니다. 경금이 사지 위에 놓여 있는 해예요. 그래서 경금이 세지 않다라고 다른 역학 방송에서도 보실 텐데, 이런 계절적인 것을 좀 알고 가시면 좋아요. 그러면 을목분들이 올해 봤을 때는, 자, 요걸 제가 좀 지울게요. 목화 토금수를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행의 상생표거든요. 화가, 목이 화로, 화가 토로, 토가 금으로, 금이 수로, 수가 또 목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거 아시면은 사주 마스터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어떤 각도에서 봐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생극을 아시면은 사주는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을목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을목은 3월 5일 경칩 때부터 한달 동안 들어오거든요. 식목일 전까지. 이때가 이제 봄이 만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물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할 때새 을자이기 때문에 을목은 새로 표현을 또 하고요. 날개 달린 새. 그리고 또 꽃나무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물상의 확장을 좀 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 목과 토금수를 돌렸을 때이 금이 바로 관에 위치해 있어요.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은 경금이거든요. 칠판 좀 지저분하죠? 제가 요거 좀 지울게요. 경자년의 이 경은 경금입니다. 경금은 재련을 해야 하는 금인데, 여기서 보면은 을목을 유일하게 제압을 해주는 정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양금이고 을목은 습목입니다. 습한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습한 나무라서 제가 음이라고 적은 거고요. 얘는 양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올해. 을목 입장들은. 아까 많이 말씀드렸죠. 을축, 또 을묘, 또 을사, 을미, 또 을유, 을해. 이 일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정관이 들어온다는 거. 정관은 여자분들이 봤을 때는 보통 남편으로만 일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직장운으로 많이 쓰시거든요. 직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남자분들이 이 운을 보시게 되면 자식에도 해당이 돼요.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수가 본인 밑에 깔고 있는 글자들과 또 어떤 관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 해의 운을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관계가 있고 우선 이 자수는요, 경자년의 자수도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주로 거의 재방송 보시면 이 천간 글자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지지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해서 12마리 띠동물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오는 띠동물이잖아요. 12마리 띠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시는 한밤중에 글자고요. 한밤. 그러니까 새벽 1시, 1시쯤. 그때가 이제 자시인데, 자수는 내 그릇과 나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용도, 즉 채용의 분화가 발생하는 시간이에요. 자신은 가장 처음으로 출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자수는 안에 이 포장지를 까봤을 때 앞에는 임수가 있고 뒤에는 계수가 있어요. 천간 글자가 이 안에도 장독대처럼 숨어 있는 거죠. 가장 많은 게 계수입니다. 계수는 눈이나 비로 계속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왔던 글자입니다. 겨울 글자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자수는 계수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나신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사주에 따라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수가 강하단 말이에요. 수가 강하면은 이 자수가 수로 변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주변에 뭐 토가 강하다. 토가 강하다는 것은 각 계절의 가장 끝, 예를 들어서 추월이라든가 여름이라도 미월에 태어났다거나 음력 6월달, 그리고 술토월에 태어났다거나 술월에, 가을에 가장 마지막, 그리고 또 이제 겨울 되면 추월. 이렇게 돌아와서 각 계절의 끝달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수는 수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경자년의 이 자수가 토 기운으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토 기운으로 변하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 되기 때문에 변화로도 다가올 수가 있고 어떤 금전 활동을 하는 부분으로도 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은 어쨌든 지금 물상으로 말씀드렸던 화초로 보시면 되세요. 꽃나무. 그리고 이 을목분들은 사실 병화와 계수가 주변에 있어야 해요. 그걸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을목이잖아요. 주변에 병화가 있던지 아니면 개수가 있던지. 만약에 을목분들이 천간에 이두 개의 글자를 다 가지고 있다면 사주가 정말 좋은 거예요. 병화랑 이 병화는 사실 상관이 되고 그리고 이 계수는 편인이 되는데 곁을 지켜주는 것이 을목이기는 상당히 든든하거든요. 상관은 이 목의 기운에게 먹고 사는 재주가 또될 것이고 또이 계수라는 것은 나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편인이 되죠. 만약에 여름에 태어나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자년이 좀 여러 가지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데 을목일간 분들 자체가 올해 굉장히 좋아요. 이 경자년 한해 자체가 왜냐하면 아까 천일기에 말씀드렸듯이 신하고 자가 천일기인 글자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이제 입장을 다 떠나서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첫 스타트로서 이제 을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을축이 경자년을 맞았을 때 어떤 한해 운이 될까요? 정관이라고 그랬죠? 제가. 경금은 정관이고요. 저는 12운성으로 보통 풀어보는데 이 경은 경자 자체는 사지입니다. 그래서 을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본인 일주만 봤을 때 을목이 이 축이라는 글자에서는 축은 사실 쇠지거든요.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쇠지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셉니다. 이게 소잖아요, 소. 소고 얼어 있는 땅이라서 씨앗을 품고 있어요. 이 밑에는 씨앗이 있는 거죠. 개신기라고 하는 씨앗을 품고 있어요. 이렇게 글자 세 개가 지금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봄 되면 쓸 거예요. 그러면 경자년이 왔을 때 만약에 주변에 이분이 천간에 개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개수가 너무 많다. 눈비가 너무 많이 내리게 되면은 뜻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근데 하나만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고, 제가 지금 개신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금이 딱 쳐다봤을 때, 다른 일주가 아니라 을축이네? 요번에는 어떤 운으로 내가 다가갈까?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신금이에요. 라면 봉지에 많이 들어있는 글자거든요. 근데 얘 글자나 얘 글자는 형제 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있게 되면 이 다가왔던 운이 힘이 생겨요. 그럼 정관이 힘이 생긴다는 건데, 을목 입장에서는 정관이 힘이 생기면은 정관은 뭐뭐로 풀이를 할수 있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 나 연애할 수 있겠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일을 하는 거. 그러니까 쉬고 계셨던 분은 당연히 취직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관에 통제권이 들어가게 돼요.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을경합이라는 것도 보셨겠지만, 을목 입장에서 경금을 만나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의 통제에 들어가요. 일하러 나가실 거예요. 일하러 나가실 거고, 어쨌든 지금 경자에 이 계수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계수로 이 편인이, 을목이긴 편인이 되거든요. 뿌리로 지향을 해줄 수가 있고, 을축분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지로 보자면 자축이 합이 되거든요. 자축이 합이되면 토라는 공식으로 보통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구성에 따라서 수로도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경자년의 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병지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얘는 병지라고 하는 환경이 돼요. 병든다 할때그 병자예요. 병지가 돼요. 병지가 되면은
말 그대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아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이 크게 아픈 거겠죠. 한 해 운으로 보는 거니까. 자식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정관, 즉 일적인 부분에서 병재에 놓이는 거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여자분들은 이 정관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남편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될 수도 있고, 병원과 관련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토 말고 수로도 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자수는 사실 순수한 물이에요. 순수한 물인데 이 자수가 축토 쪽에 물을 수원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수는 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간이라고 앞부분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따라서 개수로 변해서 쓸 수도 있고 토의 자양분으로 혹은 기토로도 변을 할 수 있거든요. 본인 사주에 따라서 물이 강하게 되면은 물이 강한 겨울생이라던가 그러면 이 자수가 수원으로 변해서 축토에게 좋은 일을 갖다 줄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거나 아프거나 일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겨울보다는 뒤에 계절로 갈수록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으로 지금 자연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본인의 어떤 부딪혔던 한계점들, 문제점들이 다 풀릴 수가 있어요. 하반기가 훨씬 더 운이 좋고, 그리고 만약에 토가 강하다. 내가 뭐 무토도 있고 기토도 있고 토가 강해요. 뭐 가을에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도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월이라든가 뭐 미월이라든가 또 수월이라든가 이렇게 각 끝계절에 태어나시게 되면 끝달에 태어나시게 되면 토로 변하기 때문에 돈 벌러 나가셔야 하는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을축 일주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을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을묘 일주고요. 이제 경자년이죠. 예, 역시 정관은 들어와 있죠.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정관이 들어온 건데, 이 을묘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얘는 이제 비견이라고 저희가 육친을 적거든요. 을목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자가 지금 보시면 서로 형의 관계가 돼요. 내가 있는 원래 자리거든요. 일지가. 내가 원래 있는 자리예요. 물론 이제 무슨 달에 태어났는지도 중요하겠죠. 그거는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정관이 이렇게 형의 관계로 다가오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한테는 좀 불리해요. 특히 본인을 좀 힘들게 하는 어떤 구설수라든가 특히 이성운들 이게 발생을 할 수가 있고, 형이라는 거는 벌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을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되짚어본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통제권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꼼짝 못하는 남자가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거죠. 또 이걸 남자로 보지 말고 직장으로 보신다. 그러면 내가 이 경자년 동안 을묘일주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이라면 소속사, 또 소속사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여기 직장에서 나를 굉장히 제압하고 또 굉장히 좀 제압을 한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사정을 안 봐주고 막 휘두르고 강압적이고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많이 맡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묘목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을경이 서로 만나서 금의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묘목은 이렇게 강하게 양적인 경의 그 금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칠 수가 있는 연약한 화초란 말이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이 자수는 을묘 일주 입장에서는 인성이라서 문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서는 인성인데 문서로도 볼 수 있지만 부모님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형에 놓이게 되면은 좀 몸이 편찮으시단거나, 그리고 계약 관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류를 좀 잘 찍으셔야 돼요. 서류 계약. 뭐 이중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서류에서 내가 불리한 계약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네, 이런 게 또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을묘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물이 나에게 형의 관계로 다가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내가 휘말리고 내가 끌려다닐 수 있다. 이거를 좀 명심하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심할 건 조심하고 좋은 거는 또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운세니까 예, 올해 한해 동안 이 운세 영상을 보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일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묘 다음에는 그렇죠. 사화가 있겠죠? 자, 을사입니다. 을사일주고 이제 경자년이 들어왔다고 보고요. 역시 이제 정관이고 을사일주는 어떤 글자가 됩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토금수목화 돌려보면 식상 중에서도 얘는 상관이죠. 상관이고 그리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이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목욕지에 글자입니다. 목욕지 위에 지금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한번 보면 이 경자년이 또 쳐다봤을 때 사화 속에는 글자가 세 개가 묻혀 있어요. 뭐냐면 무토도 있고 이제 경금이라고 하는 게 묻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화, 여름 글자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가 사화라는 포장지를 슉 하고 벗겼을 때 묻혀 있습니다. 근데 딱 쳐다보니까 경금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을은 여름이 시작되거든요. 사오미 이건 여름 글자인데 가을의 글자는 신유술이고 이 경금은 가을 글자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죠. 가을이 있는 거예요. 가을 글자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사화 속에서. 그래서 경금이 봤을 때 정관이 힘이 생기는 거고 을사일주 입장에서도 정관이 이제 올해 나를 제압을 하러 들어온 거죠. 힘이 있으니까. 내 일지 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정관 이슈가 될 것이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화가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주변에 뭐 이렇게 여름에 태어나신 을사일주라든가 그러면 화기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은 좀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직장일로도 볼수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볼 때. 그리고 배우자로도 볼수 있겠지만 생기가 굉장히 넘쳐요. 왜 생기가 넘치냐면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여름 글자가 내가 활력을 얻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제가 십연성을 하니까 십연성으로 보게 되면은 이 사화가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생지예요. 사오미 여름에서 경금 글자가 이미 시작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얘는 장생이 되는데 무슨 뭐가 장생이 있느냐? 장생은 생기가 넘치는 뜻이고 아이디어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또이 정관은 남자한테는 자식의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직장일이 굉장히 또 이리저리 바쁠 수가 있죠. 나한테 일거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거리 또 아이디어. 안 좋은 일보다는 좋은 일이 훨씬 많아요. 을사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게 을목 입장에서는 귀인의 글자이기도 하고 또 계수가 있기 때문에 계수의 생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화를 잡으러 오는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계수는 눈, 비가 내려서 이 을사의 갈증을 해결을 해줘요. 갈증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결국은 그래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올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기가 넘치고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하반기에 좀더 좋은 일이 생겨요. 금수의 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하반기에 이 사화를 잡아주기 때문에 경자년 딱 다가왔을 때 하반기에 좀더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내 일을 주도할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또 다음 일주 넘어가 볼까요? 을사 다음에 을미죠. 예, 을미. 을미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역시 정관이 들어오고요. 을미는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양지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미토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정화도 있고, 예, 그렇죠. 을목하고 기토도 들어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경금이 힘을 얻는 건 아니죠. 힘을 얻지는 못하지만, 4, 5, 미에서 경금이 시작이 돼요. 여기 밑에 무조건 경금이 있으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아까 시작하는 게 얘가 가을 글자이기 때문에 봄에 이미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4, 5, 미의 마지막에서도 이미 경금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에너지가. 그럼 여기도 경금의 힘이 실리고 있다는 거죠. 얘가 십연성으로 얘기하자면 얘가 관대지가 돼요. 관대지가 되고,
정관이 제압을 하러 들어오긴 했는데 잠이라고 하는 글자 구성을 보게 되면은 얘가 원진이 되거든요. 원진은 미워한다는 뜻인데 이 원진만 보지 마시고 혹시 이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자가 아마 이거를 저희가 해라고 읽어요. 상천살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서로 미워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인성이거든요.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인성이고 인성은 부모예요. 엄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 자체를 얘기도 하는데 이게 문서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미는 사오미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염천, 즉 뜨거운 계절이란 말이죠. 염천 뜨거운 문제들을 해결을 하러 이 경자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인성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내가 있는 내 몸과는 환경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서 부모님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원망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문이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관계. 계약관계 같은 경우는 사업동업자라든가 또 그런 사업관계 말고도 내가 도장 찍는 일들, 사무실 계약을 한다거나 연봉계약을 한다거나 회사 이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상대방하고 법정 소송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원수가 될 수 있고 또 틀어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태어난 을미 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러 경자년이 들어와서 차게 식혀줘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좀 입장이 좀 다른데 대입을 해서 이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을목일간 자체들한테는 다 좋은 해예요, 사실. 다 좋은 일이지만 시어문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예, 좀 화를 당할 수도 있는 해라서 그거는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그렇죠. 이제 을류가 남았죠. 적어볼게요. 을류일주 입장에서 경자년이 들어왔다.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유금이 이 가을 글자이지만 이게 절지라고 해서 자기 자신은 편하지 못해요. 이 가을에는 다 추수를 하고 베어내잖아요. 베어내고 수거를 해야 되니까 유금은 을목이 뿌리 내리기에는 마땅치 않은 거죠. 얘는 금이거든요. 딱딱한 금이에요. 그리고 이게 관성이거든요. 이게 편관이에요. 편관 위에 앉아 있는 거죠. 을류일주 같은 경우는. 근데 경자년이잖아요. 얘는 정관이 들어왔고 경자년인데 딱 보니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제압을 해요. 근데 이미 제압을 하고 있는데 제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정관이 또 제압하러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환경적으로 내가 처할 수 있는 올해 이 글자를 보면은 자유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자유라는 것은 귀문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고 귀신기의 문문자라고 해서 뭔가 이제 집중력도 생길 수가 있지만 집중력에서는 참 좋아요. 귀문이 들어오면은. 근데 얘가 뭐냐면 이제 파의 관계도 돼요. 자유는 파라고 해서 파는 깨트린다. 그리고 뭔가 리바이벌 하는 뜻도 있어요. 또 이제 다시 만난다. 재회. 다시 만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뭔가를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인성이잖아요. 인성과의 파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을류일주분이 수험생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한다거나 편입시험을 준비를 하세요. 근데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자년에 어떤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재수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입장은 다 달라요. 이게 여름인지 뭐 가을인지 본인 원곡에서 뭐가 많은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런 수험생분들에게는 사실 유리한 해는 못 돼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유가 파만 뜻하는 게 아니라 기문을 먼저 제가 끄집어내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다는 것은 내가 옛날 공부를 다시 해서 일어설 수 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일이 안 풀린다기보다는.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와 그동안 헤어져 사셨던 분들, 요즘 또 핵가족이라서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런 문제도 또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예전에 이별했던 생모, 이별했던 어머니를 이 경자년 때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자가 을목 입장에서는 나에게 생을 해주러 오는 수기운이기 때문에 좋은 거란 말이에요. 좋은 운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별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옛날에 어떤 내가 그 사인했던 문서들, 또 이런 서류들, 옛날 시험지들, 옛날 직장, 여기서 뭔가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시 나랑 봐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건데, 이게 좋은 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올해. 좋다, 나쁘다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다시 본다. 이게 다시 보는 게 원수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좀안 좋은 조건인데, 이 사람이 필요해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테 손해죠. 그래서 경중을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판은 깨트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리타분함을 깨트린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평화를 깨트린다는 뜻도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이미 잘 각이 잡혀 있는데 또 나를 제압을 하러 오는 큰 칼이 들어오는 거니까 다시 이제 점수로 말씀드리자면 40대 60으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을묘일주 분들은 각 계절 태어난 거 떠나서 만약 연인을 다시 만난다, 그러면, 재회를 안 하시는 것이 사실 좋겠고, 또 옛날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해서 다시 연락 온다. 안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수험생분들은 집중을 잘 하셔야 되니까, 환경을 좀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을유일주 진행했고요. 이제, 을해가 남았네요. 네, 역시 정관이 들어왔다고 제가 지금 적었고요. 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을목에서 딱 보시면은 사지죠. 근데 경자년 자체도 사실 이 기둥에선 사지예요. 근데 경금이 이제 해수를 딱 쳐다보면 얘는 해자축 겨울의 첫 번째 글자거든요. 해수 속에는 무토, 감목, 임수가 들어있고 그리고 수가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해자축은 해가 을목 입장에서 사지지만 얘는 이제 경금에서 보면은 병지거든요. 그쵸? 이렇게 좀다 따져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볼 때. 정관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관이 봤을 때이 해수는 내가 이제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겨울이니까. 이게 병지라고 적었는데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경금은 가을에 원래